자, 제1회 우리 온라인 선교 중보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훈련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을 수 있는 이 특권에 감사하고 또 여지껏 살았던 일들이 그렇게 큰 감사가 없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면은 그것이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도 동참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군대, 지금 하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실망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수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가진 것 감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살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 사역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첫 모임을 작은 모임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짧게 계속 그 중보 기도에 관해서 그좀 계속 조금씩 우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중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 7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면 전면으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보 기도 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부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선한 부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선교를 하시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나 우리 가정이나 친구분들 중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 뭐 사랑 이런 것들이 있듯이 중보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강청이라는 겁니다. 강청. 그래서 정말 매달려서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기도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기도 형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를 할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키포인트는 모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것은 철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자, 그러면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이 능력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 하면 파워. 그렇게 얘기하고 스트렝스.
또뭐 마이티 뭐 이런 거또 이게 폴스 이렇게 예, 누르고 밀고 하는 그런 힘 그거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로는 근데 그게 신약에는 1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간다는 말씀. 그게 거기에 말씀입니다. 그 두나미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나미스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근데 이제 능력을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얘기했죠. 이 두나미스가 지금 현대어로 이렇게 발전된 게 다이너마이트. 그것으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그게 폭발력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다. 그 두나미스가 나중에는 다이너마이트로 바뀌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권세,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에 많은 신약에 108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이두 가지가 사용되고 그거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나 시작되면 뭐 어떤 땐뭐 정말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이 때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 두나미스와 우리의 중보를 할수 있는 신분, 우리의 위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왜 강청하는가, 왜 중보하는가, 이두 가지에 하나님이 주신 인정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다. 예, 그렇게 되고, 이 신분이라는 거는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나오잖아. authority. 예, 이거는 영어로 하면 이제 authority죠. 예, 권위. 그 권세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기본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대신 사용하는가, 못 사용하는가, 안 사용하는가, 이거에 따라 성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요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크레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레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거짓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의 신분과 이 두나미스 파워가 우리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두 가지의 권세와 파워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가? 혹시 내 개인적인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거, 뭐또내 일터, 이런 것까지 우리 교회,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지만 더큰 하나님의 그 기대는 뭐냐면 사실은 이 국가와 이 정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것까지도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예,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대적하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범위,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우리 텃밭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중보라는 거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고 중보는 나의 바운드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는 뭐 예,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0분 했다.
그런데 그거로 이제 땡 하면은 저는 그래도 제할 일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는. 그런데 나머지 10분을 좀더더 가서 다른 분을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나의 에너지와 정성과 사랑이 없이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으로 현대는 그런데 내가 10분을 일하면 얼마, 1시간을 일하면 얼마,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재정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이러면서 내 거에 중점을 두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의 사명은 그런 자기의 주신 재정이 아니라도 시간을 주셨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게 또 빨리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삶의 개수함을 본다면, 자, 자기 성도의 삶의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주위를 위해서, 뭐 교회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과연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 줬는가? 그것이 개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중보 기도도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는 은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구하면서 중보를 하면 오늘 직접 대면을 못해도 우리가 그분의 상황을 아니까 그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파워와 그 어소리티, 엑소시아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강청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예, 중보 기도라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아주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절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요. 인원이 적다, 이 시작이 미미하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 하나님의 방법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의 본분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경도 넓혀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 주실 거고,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아무리 해봐라, 되나? 뭐, 너희들이 열심히 모아봐라, 되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도전이고 마귀의 도전입니다.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픈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이 시작하는 이 순간 얼마나 방해하고 막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우리 2세들 단기 선교를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나라 보내고 예, 많이 했는데 44나라 보내고 뭐 팀으로는 더 많이 뭐 몇십 팀더 많이 보내고 했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단기 선교 훈련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막 이렇게 시작할 때 엄청난 매번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여기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거를 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원리가 그겁니다. 반드시 플랜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 이것이 없으면은 사역이 플랜하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파워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예,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앞으로 승리할 것이고 또 우리의 꿈꾸는 것 미주의 일단은 5천 셀한 명도 한 셀이고 두 부부도 한 셀이고 가족 세네 명도 한 셀인데 이것이 50개 주에 5천 셀이 나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강청하고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한번 주님의 그 앞에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중보하면서 나가면 그 얼마나 큰 파워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소생하고 힘이 나고 또 사역이 확장이 되고 그럴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모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엑스트라 라이프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